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. 주께서 가까우시니라.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이게 걸렸어요. 모든 사람에게. 모든 사람에게. 여기에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, 할머니 된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참 신기하죠. 내 손주에게는 모든 게 용납이 되는데 아들과 아내와 남편한테는 안 돼.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.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. 이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. 내가 관용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는 관용이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.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. 주를 하나 딱 거놓으면 좋겠어요. 주께서 가까우시니라.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?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? 아, 주께서 가까우시니라. 너 조금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볼 거야. 너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.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,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. 네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거야.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. 아, 이게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,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 서지 않으면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.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우리 중에 누가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?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나가서 우리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오늘 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는 내 자식과 내 부모, 내 아내와 남편이 마지막에 내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? 만일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,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느껴지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?